너무 좋았어요. 연기는 기가 나네. 근데 그 심도를 좀 더 얕게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가볼까요? 한 번만? 감독님, 아까도 계속 좋다 하셨잖아요. 지금이 몇 테이크야? 그럼 숨 좀 돌리고 가보죠 뭐. 플레이백 할게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줌으로만 뵀는데 강민재입니다. 아, 민재 씨. 비대면으로 많이 뵀죠? 아이디어 낸 거 잘 봤어요. 영어 엄청 좋아하던데. 수고했어요. 자, 스탠바이 할게요. 리허설 없이 가겠습니다. 나 사실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. 얼굴도 성격도 다 내 이상형이야. 나 너 진짜 좋아해. 심도 바꾸니까 훨씬 낫네. 응? 근데 좀 더 부끄럽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가볼게요. 자, 숲 들어갑시다. 그럼 좀 쉽시다. 환자들 정보 좀 피고자. 민재 씨, 잠깐. 아, 저 안 핍니다. 안녕하세요 감독님. 아니 민재 씨, 담배 안 핀다며? 의견 드리고 싶은 게 생겨서요. 아까 찍은 씬 있잖아요. 뭐 컷? 아 네네네 컷이요. 그 고백을 좀 다르게 가보는 게 어떠세요? 대사가 너무 설명적이라서 감정이 잘 안 담기는 것 같아서요.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랑이라는 게 눈빛만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더라고요. 콩네프의 연인들처럼요. 아까 건 기폐해두고 다음 건에 액팅 좀 수정할게요. 언니 좀 해볼래요? 감독님. 자, 쉬 들어갈게요. 자, 감독님. 로리오. 네. 대사는 아까처럼 가시는 건가요? 혹시 다른 컷 찍고 계신가요? 아니에요. 조용. 뭐 때렸어, 씨발. 좀 조용히 좀 해주고 들어갑시다. 안 끊고 갈게요. 김로리오. 자, 레디. 액션. 얼굴도 성격도 다 내 이상형이야. 나 너 진짜 좋아해. 컷! 좋아요. 오케이 하겠습니다. 저 감독님, 제가 본 연출책에 셔레이드라는 게 있는데요. 뉘앙스로 감정 표현하는 거요. 그거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요? Call Me By Your Name 엔딩처럼요. 지금은 영화라기보다 약간 웹드라마 같습니다. 아, 구도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고요. 처음이라며 촬영. 여기 다 영상과야. 뭐 현장은 알아요? 솔직히 현장 잘 모릅니다. 근데 보니까 영화를 하는 건지 영화 찍는 걸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서요. 솔루션을 좀 줘봐요. 네? 아니 이론은 교수급인 것 같으니까 저희 좀 가르쳐달라고요. 구도는 또 뭐가 문제세요?
저는 좀 더 클로즈업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. 죄송한데 그럼 컷 다 T거든요? 아빠전에 진짜. 아 네네. 그래도 감정이 중요하니까 좀 더 작은 사이즈가. 아 제발 꿈치대로 갑시다. 뭘 한다고 그러지? 진짜 아마추어 새끼나 못하겠다. 꿈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. 어떻게 부끄러워지는 새끼들. 같은 학교 빨리 죽었다지. 앙금 담배 핀 거 같은데 씨발 오케이 컷은 안 하고. 근데 여기 웬일이야? 나 촬영 있어가지고. 영상 연기는 처음인데 떨린다. 촬영 있다고? 감독이 누군데? 그 홍경표 오빠라고 있어. 알아? 알지. 근데 너 언제 섭외된 건데? 한 달 전쯤? 근데 너 어디 가는 길이야? 아 나? 아, 잠깐 학교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. 야 그럼 가면서 얘기하자. 아까 그 새끼 봤냐? 아 씨가 오피컨 하는데 카톡 피하고 있던데. 아 모르겠다. 어 저기 스태님들이다. 나는 영화 하는 사람들이 좋더라. 멋있지 않아? 그거 돈 주는 것도 아닌데. 근데 너 안 가? 중도 간다며? 아 나도 저기 스텝이야. 조연출. 야 왜 말 안 했어. 멋있는 애였네. 영화는 얼마나 찍어봤는데? 나? 한 이번 거 하면 6개? 찍었지. 민준씨, 네. 그 위에 또그 하이햇 봤어요? 하이햇이요? 아, 그거 베이스에 가져다 놨습니다. 그걸 왜 말도 없이 갖다 놔요? 그, 잃어버릴까 봐서. 하느라고 말도 못했네. 그 대마샤가 갑자기 안 잡혀가지고 좀 늦었어. 야 근데 저 감독 오빠는 무슨 연출을 저렇게 하냐? 왜? 어땠는데? 아니 저할 때 누가 저렇게 구구절절 말로 해.
넌 그럼 어떻게 하는데? 눈빛으로 해야지.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 말로 하냐? 예를 들어줘봐. 어떻게 하는지. 보고 있잖아. 보고 있잖아.